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82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존존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흠과 정같이가 있는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였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신을 얼만큼 기뻐하였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보시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 마음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들을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들을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더 겸비와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오니 아버지가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 모두를 품어주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만민의 양떼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목자 만나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지키며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 저희들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쉬는 못 찰 듯 갈급한 심령으로 사마른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답하지 못하 있사면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행함으로 따르지 못하고 마음 안에 합하지 못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은 좋은 목자가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죄를 필러 쌓아버리고 악은 몰양이로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좋은 목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증강과 기도 응답하시고 목자의 마음 품은 것을 응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목자를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강한 영의 훈련을 시키시고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목자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기의 삶을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며 저희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자기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는 마음인 성도들 이들 흠가티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신속히 대성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 세계로 출장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온전한 순종하면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혀 목자의 힘이 되고 깊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독일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밤낮 특별 단열초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강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밤낮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만민의 성도가 독일 성회를 위해서 밤낮 부리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낮은 영에도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자 다니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차 은영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오니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질의 능력이 돼서 우리 혼령 및 관절을 걸찔러 정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함으로 받는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로 양진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더해 주시고 자녀 영광 노린 임마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함께 하시고 지자 반주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수막이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목자의 설교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주어지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상으로 지르는 전국 지교와 지성전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감동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회장님께서 3차 영혼육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옛날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먹으면 예뻐지고 날씬해진다는 음식들로부터 각종 기능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용품들이 무수하고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성형수술도 아주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지요. 어떤 외국 방송사에서는 몇몇 일반인을 선정해서 성형수술과 각종 처방을 통하여 얼굴과 피부, 몸매, 치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정신과적인 상담까지 병행하여 성격까지 자신감 있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마술처럼 미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시청자들은 방송으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렇게 바뀐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수술로 바뀐 사람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바뀐 것일까요?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썩어질 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로서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더구나 감사하게도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지요. 전도서 8장 1절 후반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한 말씀처럼 얼굴이 사나운 얼굴도 온유하게 순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 많은 분들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영혼이 변화되는 만큼 사나운 인상이 선하고 고운 인상으로 바뀌며 어둡고 세상에 찌들었던 얼굴도 영적인 빛이 임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평범한 얼굴이라도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육간의 어느 뭐로 따져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요, 유익된 일이지요. 대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적 교육을 잘 받으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하여 이런 유익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영혼육의 육에서는 먼저 여러가지 단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신 단어 공부 다시 복습해 보셨는지요? 복습해 보셨는지요? 예,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또 오늘 이해가 더 쉬워지고 또 오늘 것도 이해하셔야 다음 주 말씀이 더 쉬워지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습 또 복습 몸,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성경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썩어질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몸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간 사람의 형체이며 몸의 행실은 몸 안에 담긴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이라 했지요. 육신은 진리가 빠져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육신을 낱낱이 나누어서 말하면 육신의 일이라 했습니다. 몸과 결합된 죄성들 곧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욕심, 교만, 혈기 이런 하나하나가 육신의 일이며 이것들을 다 총칭해서 육신이라 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가진 보석을 보고 실제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갖고 싶다, 주인 몰래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한 것이죠. 그 도적질이라고, 도적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을 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만 범죄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원수 마귀도 육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육신의 일에서도 송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였지요. 즉 음욕, 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즉 실제 뭐 칼로 죽인 게 아닌데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즉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래서 이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 영생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만이 아니라 마음에 미워한 이러한 것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이 살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영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엄한데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엄한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잉태해서 스스로 지워버리고 살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미워하는 척도를 넘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저번에 제사함 주실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다 회개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이미 행함으로 나올 바탕을 마련한 것이며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일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결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림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성 자체를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은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라 했습니다. 결합되었다는 말 그대로 아담 이후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들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죄의 성질들이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 있어서 이런 죄성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미움, 시기, 욕심, 간음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를 때 이런 것을 스스로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죄성을 벗어버리고자 생명을 다해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마음에서 죄성들이 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 등을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진리를 버리게 하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3일, 7일 혹은 그 이상 거듭거듭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에도 금식 어떤 분 20일, 어떤 분 30일 금식한 사람들 중에 금식이 이제 끝나가면서 또 금식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고백이 그겁니다. 이제는 성결된 것 같습니다. 악은 모양이라 다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결된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결됐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성결됐다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몇 달이 지나면 옛날 그대로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금식을 헛것 한 거죠, 헛것.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놓고 몇 달 후에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 헛금식한 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성결됐다고는 말을 했고 이제는 악을 버렸다고 할까요? 금식하면 자연히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니까 자기 자존심도 깨어지고 자기의 뭐 이런 것도 다 깨어져 나가죠. 우선 배가 고파하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고 뭐 혈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진. 저는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나 그렇게 되니까 아 이제 악은 다 버렸나 보다 뭐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다시 예전처럼 힘이 나오니까 그 혈기와 모든 것이 다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야, 금식을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내 죄와 악을 싸우면서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기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이제 다 버리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 뭐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성결되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습관처럼 될 수도 있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무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에도 중심을 다해 이루시며 또한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느낄 때 그럴 때는 죄를 억지로 힘들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더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신속하게 죄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은 그냥 전에 했던 기도, 외워서 그냥 습관을 쫓아 나오는 기도,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제 창립 주일 전야제 때 아마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방영이 될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폭발쳐요. 간증 편지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더 은혜로우면은 읽다가 중단을 해야 돼요. 자꾸 눈물을 닦아야 돼요. 간증 편지를 읽어도 그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도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한다 이 말이에요. 죄 하나를 두고 성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흘렸던 보혈의 피, 고난받으셨던 우리 죄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앞에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신 그 앞에서 지금 아랜다 이 말, 간절하게 아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어찌 폭박 젖히지가 않겠어요? 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전야제 때 여러분이 그 보시고 아이고 당회장님이 눈물도 많으시다니 그냥 저런 때 찍으시려고 억지로 흘리셨나 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는 억지로 흘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죄를 성도의 죄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냥 나와요. 내가 지은 것처럼 간절하게 나와요. 왜? 용서를 바라야 돼요.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기를 비는 거니까. 그러게 제 성도의 기도를 해도 제 안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하물며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하나를 해도 이렇게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제 했던 거 그제 했던 거 동일하게 그냥 반복해서 그냥 암기한 것처럼 달달달달달 하면 그것만 외치고 있으니 그 기도 내용 안에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는 건지 생각하고 하시는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러워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형식으로 하는 걸 보게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고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고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몇 시간을 해도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끝나면은 온몸에 생기가 충만히 돌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신과 육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범하게 되면 결국은 행함으로도 범죄하게 되지요. 육신의 일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여기까지는 육신의 일이지만 너무 미워서 손으로 한 대 때려줬다 하면 이렇게 폭력으로 나온 행함이 육체의 일입니다. 구분되시죠? 네? 구분되시고 이해 잘하시고 구분하셔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숙지하세요. 또 끝나고 가서 저녁 때쯤 생각하면 육신의 일은 뭐지? 육신의 일을 혼동이 된다 그러지 마시고 혼동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행함도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육체의 일에 들어갑니다.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저 상대가 미워가지고 아유 저 김집사 그냥 미워서 아유 미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격해가지고 그냥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김집사 미워. 사실은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욕을 참 못하겠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입 밖에 나왔으면 그것도 행함입니다. 왜? 욕으로는 뭐 폭력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욕 자체 입 밖에 이미 나왔으면 그게 행함이라 이 말입니다. 꼭 손으로만 이렇게 해야 행함이 아니라 그것도 행함이고 입 밖에 그렇게 욕이 나왔어도 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남의 물건을 탐을 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실제로 훔쳤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지요. 탐을 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고 내가 실제 훔쳤다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면 탐내지도 말고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 길에 가다가 돈뭉치를 이제 발견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내가 지금 외상값도 있는데 저거 그냥 갖다가 외상값도 갖고 필요한데 좀 썼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얼른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세요. 도적이란 마음이고 탐심이란 마음이죠. 그러나 돈 뭉치 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워서 임자 찾아줘야죠. 무슨 수로 찾아줍니까? 그러니까 경찰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방송국이 있는 것이고 가서 찾아주도록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어디 10,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찾아주라는 거 아닙니다. 1,000원짜리는 주셨으면 언제 찾아줘, 임자 찾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는 선한 데 쓰시면 됩니다. 구제하는데. 선한 데라도 쓰시면 되죠. 그거 임자 찾아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액수가 크다면은 경찰서든 방송기든 갖다 줘야 할, 임자 찾아주게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찾다가 못 찾으면 그들은 하여튼 뭐 구제하든가 선한 데 쓰지 않겠습니까? 내 거 아닌데 뭘 훔칠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육신은 육신의 일을 총칭한다 한 것처럼 육체의 일을 총칭하는 단어는 육체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은 어느 쪽이 더 죄질이 중할까요? 마음에 있는 죄성이 현저히 드러나기까지 했으니 당연히 육체의 일이 더 중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전에 너희에게 즉 구약에 수없이 경계했지 않습니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 뇌물 쓰면 봐주고 그런 것이 뭐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봐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지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곧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않느냐. 단서가 붙어있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나열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또는 육체를 현자니 이러한 것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직 육신이 남아있고 육신의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버리기 위해 노력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것.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결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년 전이나 1년 후나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미움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폭력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갔다고 한다면 그걸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월만 허비한 겁니다. 또 알면서도 죄를 범하니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죄는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초신자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은 해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악이구나 이런 것이 죄인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행해나려고 하게 되죠. 폭력 쓰던 사람이 이제 폭력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욕 잘하던 사람이 이제 욕 안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욕쟁이 말 듣던 사람이 이제 욕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함이지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다면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오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아니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초신자한테 은혜 받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1단계 있는 사람이 2단계로, 2단계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로 들어갔던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믿음 1단계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즉 육체 일을 행해 나가는 믿음 1단계에서 다 버린 것을 믿음의 이제 3단계까지 돌아와서 믿음의 1단계 일을 다시 합니다. 육체를 행하내 갑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사생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됐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계시록에 보면, 옷을 빨지 않는 자, 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려버린다 했습니다. 흐려버린다. 거꾸 지워버리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를 못하죠. 지옥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은 자기 의지 가운데 능히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저걸 슬쩍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안 돼 하고 스스로 절제시키면 되지요. 화가 나서 때리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얼마든지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참 옛날에도 가끔 뭐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흥미롭다. 도대체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맞고 사는가를 잠깐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어떻게 해서 맞게 되는가 봤더니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결혼 전에 사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요청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 전에도 때리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야, 탁 때립니다. 어깨는 자기야. 너무너무 좋아해, 탁. 이런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대수롭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 좋아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별걸 여기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옛날 사랑할 때는 자기야 했던 것이 이제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자리에서도 싫으면 발로 툭 차는 겁니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형이 어머니랑 불렀습니다. 자기 남편을. 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동생에게 나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도와달라. 즉 집을 담보로 잡혀달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이제 뭐 판사 뭐 변호에 있어서 변론하는 게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담보로 이렇게 서달라고 했는데 옆에서 부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도 있고 그 시아주머니도 있는데 담보는 절대 안 됩니다. 못 해줍니다. 그래도 자기 남편이 유약해서
그냥 뭐뭐뭐뭐 하고 하니까 이거 자칫하다는 넘어가겠어요 형한테. 그러니까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짐을 받습니다. 절대 담보는 안 된다. 담보해 주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내하고 담보 절대 안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또 사정하니까 동생을 불러. 그리고 담보해서 이렇게 해주면 사업 금방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미혹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보를 잡혀줬나 봐요. 그런데 형의 사업이 잘 됐으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더 꼬여가지고 잘 풀리 못해서 그만 또 망하고 이 동생의 집까지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걸 아내가 안 겁니다. 아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주먹이 나르고 발이 나르고 막 뭐가 날라서 그냥 엉망이 됩니다. 얼굴도 엉망이 되고 얼마나 주워 맞았는지 아내에게. 그러고는 이혼 법정에 간 거예요. 가서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냐.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아내는. 응? 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때린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폭력을 쓰니까 이렇게 하고 아내는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말을 써야 하는데 여자가 그런 말을 써야 하는데 아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아내가 그럼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냐고 하니까 아유 보라고 이렇게 담보 서지 말라고 했는데 담보 서고 집을 날렸잖냐고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때린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뭐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하니. 자,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일을 범해 나갈 때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짐짓 범죄에 나가는 것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초신자라면 육체의 일을 단번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에서 9번, 8번 이렇게 줄여 나가서 결국에는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만민의 참 우리 성도님들, 남성도님들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아직도 때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면 지난주에도 당연히 쭉 성교와서 대하는데 남편에게 핍박받고 남편에게 맞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신자 되신 분들이에요. 초신자 되신. 남편에게 툭 하면 맞고 저 맞고 심할 때는 뼈도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 맞는 분들. 근데 어찌어찌하든 여하튼 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하고 다 집사들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은 두신 분들은 맞을 일 없지 않습니까? 설마 마음 있게 다니면서도 때릴까요? 때리는 분이 있다면은 배짱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지옥도 두렵지 않다 하는 분들 이제 또 그런 분도 혹 있으면 또 시험 드실까 염려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참. 그런 습관이 나쁜 버릇 습관이 있는 분들 버리면 아내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아내 존경받고 때린다고 존경해 주나요? 나를 그냥 경외 안 하고 나를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때린다고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말 안 듣죠. 들으면 뭐 합니까? 그건 속에서 순종해 들은 게 아닌데 억지로 그냥 내 무서워서 듣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아낌에 대할 때 아내의 마음도 녹아지고 남편을 정말 존경해서 내 남편 같은 남편 없어. 아니, 결혼 잘했어. 아, 이런 아내의 마음이 되어야 남편이 진정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억지로 사랑받으려고요?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폭력은 금물인 거죠. 더구나 초신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짐짓 육체의 일을 행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큰 죄의담으로 쌓여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지요. 성령의 역사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고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현상이 따른 걸 여러분 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즐거웠는데 예배 시간이 즐겁질 않아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지 즐겁지 행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아야 되는데 꿀맛 같지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또 예배 시간이 졸려요. 피곤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현상에 따르게 됩니다. 옛날은 목자를 사랑했는데 이제 목자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가 육체일을 행하니까. 목자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 많은 여러 현상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요. 언제 내게 어떤 징계가 올까? 재앙이 올까? 어떤 병이 올까? 차라리 왔으면 좋은데. 오지도 않을 때 문제 아닙니까? 오지도 않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인 대로 오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사생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는 것보다. 오면은 통해 잡고 회개할 거리라도 어찌하든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더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 중에는 육체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도 도저히 이런 것을 못 버리고 세상 것을 못 끊고 못 버릴 때 이 제단 떠나지 않습니까? 힘이 드니까. 또 여러분 전도에서 남편 등록시켰는데 좀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다시 가버리는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 들어보니까는 너무 힘들어. 엔 버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걸. 하나님 말씀이 버리라 하지 말라 돼 있는 거지. 이 재단이 오니까 이 재단이 엔 버리라.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거예요. 버리라는데 버리기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러한 걸 버리라 끊으라 하니까 그래 힘이 드니까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딴 교회로 가고 아내까지도 못 나가게. 그 재단에 못 나가게. 아, 그저 이 재단 나가서 뭐 아내 나쁘게 물들었습니까? 좋은 아내, 착한 아내 되고 온유한 아내로 되는 거지. 자,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 어찌 구원이 있겠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겠습니까? 부흥이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들도 이런 설교하면 참 힘이 들지요. 예, 세상 것 끊지 못하고 있는데 끊기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끊겠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힘이 들다 이 말. 늘 말씀에 찔림이 되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이겨내시고 어찌하든 순종해서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의 길이니까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 더럽고 해로운 것입니다. 만약 오물이 차있는 변기에 손을 담그고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물이 여러분 옷에만 그냥 있어도 그거 어떻게 당장 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조금만 묻었다 해도 질색을 하면서 씻고 또 씻지 않겠는지요? 저는 파리를 참 잘 잡는데 파리 있으면은 여기도 날아다니고 얼른 잡는 게 손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그냥 잡죠. 잡으면은 그 파리도 참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잡아요 저는. 저번에 그래서 저번에 휴가 때인가 언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줬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손가락 사이에다 파리를 안 죽이려니까.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을 때 한번 보라고. 하고 파리 있는 거 갖다 탁 잡아 손가락 사이 손가락 탁 잡았어요. 아 보여줬더니 오 당회장님 진짜시네 하던가. 하여튼 여러 사람. 그래서 생포해가지고 이 파리는 참아 이게 그냥 살려주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화장실 가서 물을 거기다가 힘껏 딱 치면 내려뜨리면 정신없이 못 날아가죠. 그 물을 하면은 싹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생포했는데도 비누로 손 씻어요. 그런 거 하나를 손에 닿았어도 비누로 손을 씻는데 하물며 더러운 것이 묻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을 만져도 돈을 씌워도 꼭 손을 씻습니다. 돈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은 손을 거쳤고. 그럴 때 돈을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이런 습관은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냥 세균이 묻은 돈 만져서 해놓고 또 그거 가지고 어떤 음식도 집어먹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균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예, 육체의 일들은 그보다 더 더럽고 가증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해로운 육체의 일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 드릴 것인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통에 잡아가고 다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를 행하고 와서 이제 회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행히 좀 복받치는 슬픔이 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장님 나도 회개가 됐네요. 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나왔다고 해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회개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요 아버지 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흠과 티가 없고 빛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도 주시고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녕히 민망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죄스럽고 민망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찢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두 번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온 거예요. 통회 자복은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러니까 육체일, 즉 사망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회개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회개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집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음의 죄의 짐이 벗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와 충만해요. 그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져요. 그래서 꼭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훈훈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옛날 첫사랑 때의 기쁨이 와요. 그 행복이 넘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게 되었나. 근데 회개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죄를 지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녕 마음을 찢고 회개 통회 잡아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눈물컵을 회개한 것이지 정말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은 것은 통회자복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분별해서 여러분이 밝게 하세요. 회개에 대해서도 밝게 하세요. 통회자복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 생각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짐을 벗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상쾌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에 죄사함 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 회개했죠.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또 편지로 보낼 때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고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순간에 미혹당하고 순간에 빠져들었는데 한 번 빠져들어가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되고 어떤 분은 몇 년을 갔다가 근데 이번 제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왜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는지 자기도 밉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을 잘하다가 그렇게 순간에 미혹받아서 빠져들어갔지 뭐 자기가 너무너무 밉고 괴로웠다는 거 근데 이제 회개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당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감사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제는 생각도 싫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상대가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기도 싫은데 보기 싫은 것은 미움이니까 혹시 원수도 사랑하는데 죄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기도 싫어지는데 어떡하면 근데 이건 죄는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제가 어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나를 사망으로 가게 한 장본인인데 당연히 보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상대도 저의 통회자복에서 이제 빛 가운데 살고 다 빛 가운데 살 때는 그때야 뭐 대화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 아니었을 때는 철저히 끊어서 보지도 말아야 할 거라 이거. 그게 완전히 돌이킨 거죠. 또 보기도 싫어질 것이고요. 왜? 나를 죄짓게 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인데 어찌 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싶지 않죠. 자,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이 임하게 되죠. 아마 이번에 제사함 때 그런 분들 무척이 많지요. 네, 아멘하면 뭐 탈로 날까봐 아멘 안 하십니까? 무척 많았잖아요. 제게 편지만 해도 엄청 쌓였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감사 편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기쁨과 충만함의 급류를 타고 거침없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제사함 주셨을 때 절제의 통회 잡아보고 돌이킨 사람들은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늦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금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통회 잡아간 사람들은 너무 이제 죄가 싫으니까 악이 싫으니까 이제 신속히 벗어버릴 수 있고 바로 성결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금물살을 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늘 나오죠. 또 신약에도 나오죠. 우리 동정녀 마리아와 또 요셉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성경에 나오죠. 안 가졌다. 정혼한 사이라도 육체일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식 결혼식 해서 하기까지는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에요. 옛날도 뭐 얼마 아닌 우리나라에 뭐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무리 결혼할 상대라 해도 이런 육체를 만약 결혼 전에 했다면 그거는 동네에서 자칫 잘못하면 추방까지 당합니다. 다 외면해버리게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랴 말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힘들다 하지 마세요.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장래를 약속했다 해도 결과를 보면 변개하여 갈라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것도 당연한 음행이고요. 자, 이 말씀 전에 저에게 이제 여러 이렇게 물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타교에 다니고 아니면 일단 하나님 만민쪽 오기 전에 이미 동거하다시피 했고 또 동거가 아니래도 이렇게 이미 관계를 가졌는데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래요. 내년에 결혼할 상대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하긴 어찌해요. 결혼한다니까 빨리 결혼하시면 되고 이제 삼가 좀 절제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상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래요. 우리 결혼할 때까지 하면 그 좋은 말인데 왜 그걸 못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미 동거하고 양가 부모가 아는데 동거했다고 합시다. 그건 동거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그걸 이제 헤어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재단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세상에 있을 때 일이니까 헤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빨리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판단 정리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미 동거하고 살다가 이 재단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동거하시되 결혼을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음행이죠. 이건 음행 중에 더 큰 음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서 음행이 드러나면 이웃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할 때는 동네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죄로 관영되어 음행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설문 응답자인 남성 중에 78%가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기혼자 중에 현재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혼자 중에도 현재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뭐, 나라 통계인지 경찰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간부터 이렇게 뉴스 잠깐 듣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성매매하는 여성이 32만 명인가 33만 명으로 집계돼 나옵니다. 공식 집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매매하는 여자분들이 33만인가 2만인가. 근데 여성계에서 말하는 것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100만이 넘는다, 이 말.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1위라고 하던가요?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1위란 말 내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지. 근데 아마 세계에서 1위라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천하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발소 안 간 지가 한 뭐 10년이다 되는데 얼마나 안 가니까 감사한지. 그래서 저 머리해 주신 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해 주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저희 사택에 서니까 이발소 안 가니까 얼마나. 그런다고 또 이발소 뭐 한다고 또 남편 핍박하지 마세요. 아, 이발소 안 가면 머리 어디서 자르고 뭐 합니까? 면도는 어디서 하고요?
저는 면도에 뭐 저 혼자 항상 하니까 뭐 대충 하고 말지요. 근데 왜 이발소를 제가 옛날부터 싫어하냐면, 이게 이발소 가면 거의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발만 해주면, 이발에 남자가고 면도만 그냥 해주면 되는데, 해주고 나서는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마사지 받으실래요? 뭐 안마 받으실래요?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당연히 안 맞는다고 하죠. 그러면 인상이 싹 바뀝니다. 친절이 싹 없어집니다. 얼마나 손님을 냉대한지 몰라요. 돈 주고 나와도 인사도 없어요. 대부분 인사도 안 해요. 안녕히 가세요. 어쩌면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렇게 살살해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아, 저 손님은 뭐 안마도 안 받는 손님하고 살살이 대하는 거예요. 왜? 안마를 안 받으면 팁이 안 나옵니다. 팁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월급은 조금이고. 그래서 저는 이발소 가면 꼭 팁을 줍니다. 그럼 안 받았어도 팁을 줘요. 왜? 다음에 올 때 좀 제발 좀 살살하게 대하지 말아달라는 친구 표정. 싫은 손님 왔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팁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싫어했는데 개척 전에도 여자 없는 데만 찾아다니다가 한 군데 있어서 다녔는데 또 개척해서 교회 주변 어디 다 갈고 다녀도 있어야죠. 한 군데 딱 발견하긴 했는데 아 거기도 여자가 있긴 있는데 그냥 노인, 학생들 이런 데만 오는 데예요. 그 상도동에. 그래가지고 그냥 담배 연기 꽉 거기서 그냥 머리를 하는 거예요. 담배 연기 꽉 차고 노인들에다 조그만 이발소에 지저분하고 그래도 어찌합니까? 거기는 뭐 안마 받으실래요? 뭐 그런 말이 없는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이제 이발소가 후지니까 그런 사람이 오니까 거기도 안마 받으실래요? 하겠습니까? 이게 팁도 없지요 뭐. 그래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니 꼭 하고 나오면 팁은 줬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우리 참 성도님 통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해주니까 얼마나 그분 보면 감사한지 몰라. 아버지 앞에도 감사하고 시간 벌어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을 자주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하며 미화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절절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입력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재미있다고 보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며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 없었던 인터넷의 악영향까지 사람들의 음행을 부추기고 있지요.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2%에 달했는데 특히 이 30대,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는 80%에서 90%가 인터넷 음란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0%에서 20%, 20대, 30대에서는 그런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다수가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를 성경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려고 하고 보고 나서는 점점 빠져 들어간다,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자체, 보면서 벌써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칫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의 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서 음행을 유발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더구나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까지도 더 쉽게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회개 편지 보다 보면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데는 읽다가 온몸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충격을 금치 못해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이런 때가
아주 이런 회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하기 싫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는 허락하셨으니까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해요. 왜? 너무 많이 사망으로 가니까요. 7년 안에 떨어지게 되니까. 뽑아서 7년 안에 떨어진 자가 그렇게 적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10의 1로 줄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도 10의 1은 떠난다든가, 듣기 싫어 떠난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를 다시 반복해가는, 그게 10의 1 정도는 있다고 말씀해요. 나머지 10의 9는 7년 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밖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아버지가 그만하랄 때까지는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 말하면 아유 당회장님은 그런 내용 발설을 안 할 줄 알았더니 하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발설을 한다고 여러분이 누군지 성도님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데다가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덜어 있기 때문에 덜어 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단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충격적인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호텔이든 또는 장이든 여관에 가서 음행하면서 자기 아내하고 뭐 그런 데 갈 리가 없죠. 음행하면서 그 안 좋은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음란물을 보면서 음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한 술 더 뜨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음행하면서 그걸 비디오에 담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카메라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변태 행위죠. 너무 충격적인 일들인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호텔이든 장이든 음란물을 보면서 또 해서는 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비디오에 담고 카메라에 담다.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이 죄의 집에서 노임받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편지 또는 감사 편지가 늘 이렇게 많이 오게 되죠.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후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세상에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머리 되신 분들은 알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잘 몰라도 머리 되신 분들은 알만한 분이에요. 음행하면서 다른 여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비디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돈을 요구했다는 여자한테 폭로하겠다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삽니까? 아, 묻고 싶지도 않아서 안 물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아멘 안 하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아버지가 보시겠습니까? 외면하시지만 네가 정녕 100의 1%라도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찔림이 되고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 하세요. 아이고 하신 말 또 한다가 아니에요. 행복 왜? 내가 죄악 중에 사망길로 갈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예전 같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빛 가운데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행복하게 받는 거예요. 싫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싫다는 거고, 돌이킬 마음이 없고 아니면 아직 안 돌이켰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지, 돌이킨 사람은 싫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왜? 내가 자칫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튼 돌이켜서 이제는 영생길로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서 돌이켰다면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구원받지 못하고 즉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에는 사람 사이의 육적인 음행 외에도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소유하는 등 사수를 취하는 것을 말하죠.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나 받지만 초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거는 음행, 육체적인 음행과 달리 이건 하나님 사이 음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이 이른 죄고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지만 초신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음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전 보겠습니까? 부적 소유하겠습니까? 어떤 사수를 하겠습니까? 어떤 굿하겠습니까? 절에 가서 저절에 붙잡이 불공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걱정할 건 없죠. 당연히 안 할 테니까요. 어떤 회계 편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당회장님이 어디 가서 손금 봤다고. 그래서 판단했는데 용서해달라.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유행되고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다 웃어 넘길 일입니다만 부채가 뭐가 할 일이 없어 손금을 봅니까? 그러면 점 본다고는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는 곧 악한 영을 섬기며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셨지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병이 들자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서운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는 신 바알세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셨고 왕에게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이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주를 믿는다면서도 생사하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의지하는 행함이 바로 음행이며 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은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 그나마 용서받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음행이나 간음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일 중에서 더러운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심히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녀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령 죄를 벗어버리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신속하게 성결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해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영의 급물살을 잘 타서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약속의 열매가 되어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힘있는 영적 장수들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하루는 마지막 때를 이루는 역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는 온영으로 들어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2005년도에는 온영을 이룰 자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으로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어둠에서나 빛 가운데 아버지 더 비진리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육체의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바뀌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령이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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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놓으시고 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의 세포 성령별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망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입으라 원수망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의 세포 성령별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마라 하늘 공중 곳에 잡아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 다 물러가고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거짓 영 간사 이간 영 미역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되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또 사진을 통해 기도받는 이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만 어둠아 물러가 빛이여 이마라 감동감아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구워줄 전 구제 아니면 머리되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빛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며 가정 가족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 출장팀도 두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아버지의 교회와 지교회, 지성전의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